안녕하세요. 송대장 TV 송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노우보드 초보자분들이 처음 장비를 구입하실 때 아무래도 보드는 좀 타봤지만 또는 보드를 안 타신 분들이 장비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스노우보드 장비가 나름 이렇게 비싼 큰 금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장비를 구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보드 장비는 크게 데크, 바인딩, 부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고르셔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부츠, 제일 먼저 부츠부터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트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세트가 좀 부담스럽다 오신 분들은 부츠부터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부츠부터 구입을 하느냐? 부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내 그 살과 이렇게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뭐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부츠가 계속 바뀌면 정확하게 어떤 보딩을 할 때 내가 포인트를 줘서 정확하게 보드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부츠가 계속 바뀌지면 그런 컨트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츠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만의 부츠를 꼭 구입하셔서 스노우보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노우보드 부츠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보자분들, 스노우보드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올라운드 부츠를 권해드립니다. 올라운드 부츠는 어떤 거냐면 플렉스라고 해서 이 부츠들도 강도가 있습니다. 딱딱한 거, 소프트한 거 그런 강도들이 있는데 올라운드 부츠 1에서 10까지라고 보면 올라운드 부츠는 한 5에서 7 정도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부츠들을 여러분들에게 초보자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부츠는 뭐 라이딩 기본적인 라이딩 카빙 같은 것도 하시면서 또 간단하게 이렇게 트릭도 연습할 수 있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부츠가 바로 올라운드 부츠입니다. 뭐 대표적인 올라운드 부츠 중에 하나는 니데커사의 트리톤 모델도 강도가 6에서 7 정도의 올라운드 부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니데커는 스위스 브랜드고요. 뭐 가성비가 되게 괜찮은 부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가 5에서 7 사이의 부츠가 여러분들이 올라운드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무난한 그러한 부츠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보드를 조금 타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성향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난 주로 라이딩이라든지 카빙 위주로 한다. 즉 카빙 보드, 햄머 보드라든지 샘미 햄머 아니면 라이딩 보드 그래서 주로 카빙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츠가 이런 소프트한 부츠보다는 딱딱한 부츠를 권해드립니다. 딱딱한 부츠를 타야지 정확하게 엣지감을 깊게 박으면서 정확한 카빙을 하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카빙이라든지 햄머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고속주행을 주로 하신 분들은 딱딱한 플렉스가 9에서 8에서 10 정도의 딱딱한 부츠를 권해드립니다. 플렉스가 딱딱한 8에서 10짜리 부츠들 중에서 하나 보면 역시 니데커사의 탈론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10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외피, 내피 외피와 내피가 다 단단한 딱딱한 강도를 지니고 있는 부츠로서 여러분들이 라이딩, 카빙, 햄머보드 이렇게 타시는 분들 난 그런 거 위주로 하겠다 고속 주행을 했던 분들 에게는 이러한 강도 10짜리 9에서 10 정도의 딱딱한 부츠를 권해드립니다. 나는 트릭이 좋아. 그라운드 트릭, 뭐 지빙 이런 것들이 좋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소프트한 부츠, 플렉스가 한 4에서 5 정도의 좀 소프트한 부츠를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프트한 부츠는 고속 카빙이나 라이딩에는 아무래도 너무 말랑말랑, 운동화처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면이 있고요. 대신 발목을 많이 쓰는, 스냅을 쓸 수 있는 그라운드 트릭이라든지 지빙을 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습니다. 그런 부츠 중에 하나가 여기 아디다스의 삼바 모델.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가 한 4, 5 정도, 5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리 지빙도 괜찮고 올라운드로 쓰시기에도 괜찮은 부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의 스노우보딩을 즐기냐에 따라서 부츠도 플렉스에 따라서 다양한 플렉스 강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 이것저것 다 할 거다, 올라운드 스타일이다 그러면 플렉스 강도가 5에서 7 사이, 나는 카빙만 할 거야, 고속주행 쏠 거야 이러시면은 8에서 10 사이, 난 그라운드 트릭 지빙 이런 거 갖고 노는 거 좋아해 그러면 4에서 5, 6까지
그리고 뭐 파크. 파크는 키커도 타고 뭐 지빙도 하고 이런 용도면 역시 5에서 6, 7 사이 정도의 부츠의 플렉스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 맞는 플렉스의 부츠를 선택하셨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신으셔서 여러분 발에 맞는 부츠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츠를 한번 신고 여러분의 발에 맞는 부츠를 정확하게 고르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부츠의 특성을 알고 또 정확히 발 신는 요원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부츠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츠를 구입하실 때는 제일 첫 번째 매장에 가서 하실 일은 발 사이즈를 재는 겁니다. 짜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발 사이즈를 재는 요런 발 재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요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발 사이즈를 한번 재보시고 부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각 매장에 가시면 매장 직원분들이 발 사이즈 재는 거를 도와드릴 거고 혹시 발 사이즈를 재지 않으시면 발 사이즈도 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을 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쓴 상태에서 발에 살짝 체중을 실으시고 뒤꿈치를 붙이시고 이렇게 발을 잽니다. 발 사이즈를 재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길이도 나와 있고요. 265 조금 270 정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볼과 등의 높이도 여러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동화 막 270, 280 신는 분들도 발 사이즈 재면 250 정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화 사이즈가 부츠 사이즈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렌탈샵에서 신는 사이즈를 또 매장에서 그 사이즈를 신으시면 대부분 또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츠 사이즈는 자기 실제 발 사이즈에서 작게는 5mm,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10mm, 그리고 조금 더 크게는 15mm, 즉 10mm 전후에서 부츠를 신으시면 정확한 본인의 사이즈입니다. 10mm를 기준으로 해서 볼이라든지 살이 없으신 분들은 10mm나 5mm 정도 큰 부츠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좀 볼이 넓거나 등이 높으신 분들은 10mm를 기준으로 해서 10mm에서 15mm 이 정도의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본인의 발 사이즈에 가장 이렇게 맞는 부츠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한번 신어보시고 또 부츠마다 도 사이즈라든지 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넓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츠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제 신어보시고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에 오시면 직원분들에게 좀 본인 발이 넓으면 이렇게 좀 넓은 부츠, 좀 좁으면 좁은 부츠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여러분들의 발에 맞게 이렇게 부츠를 여러분들의 발에 맞게 좀 부츠의 성향의 부츠들을 권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mm 정도의 일단 기본적으로 더 큰 사이즈의 부츠를 신으시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신었을 때에 그래도 딱 맞는 부츠의 느낌은 신었을 때 이거 한 치도 작은 거 아니야? 나한테 좀 타이트한데? 그런 느낌의 부츠가 정확한 부츠 사이즈입니다. 자, 부츠를 신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작게 느껴지는 부츠가 정확한 사이즈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부츠를 여러분들이 신고 난 다음에 신는 방법 신고 난 다음에 끈이라든지 부하를 이렇게 조이시고 뒤꿈치로 이렇게 항상 꼭 이렇게 뒤로 쳐주셔서 내 뒤꿈치가 부츠 뒤에 딱 붙게 이렇게 딱 붙은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앞에 끝이 딱 닿는 느낌, 딱 닿거나 살짝 부러지거나 그런 느낌,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작은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맞는 부츠고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즉 토웨지 자세, 이렇게 자세를 줬을 때 이렇게 되면 발이 살짝 뒤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앞이 적당히 닳든 말듯한 느낌, 살짝 닿거나 적당히 닳든 말듯한 느낌. 이때 구부렸을 때도 꽉 닿는다든지 발가락이 구부러지면 그건 여러분들의 작은 부츠입니다. 그래서 살짝 안 닿는 느낌이나 살짝 닿는 느낌 정도의 부츠를 신으시면 여러분들 맞는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츠를 처음에 신었을 때 제가 이제 좀 작은 느낌의 부츠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렌탈 샵에 가셔서 단 하루 신는 부츠가 아니고 한번 선택을 하시면 적게는 1, 2년, 많게는 뭐 5, 6년까지 여러분들 부츠를 신는 거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부츠를 선택을 하셔야지 오래 여러분들이 놀지 않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큰 부츠를 신으면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노우보딩을 즐기는 본연의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라이딩, 카빙. 카빙 할 때 부추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토해치를 주면 뒤꿈치랑 부추가 간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놀게 되기 때문에 스노우보드를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안 하기 때문에 부추를 좀 타이트하게 신으셔서 보드를 정확하게 엣지 컨트롤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보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트한 부추를 신으라고 여러분들 권해드립니다. 부추를 신었을 때 타이트한 느낌, 좀 작은, 한치도 작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의 부추가 여러분들 정확한 사이즈라고 했는데 부추를 신었는데 어쩌한 특정 부위가 되게 아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지발가락이 되게 아프다, 새끼발가락이 아프다, 발등이 아프다, 복숭아뼈가 되게 아프다, 이렇게 특정 부위가 아픈 부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추는 여러분 발 모양과 맞지 않는 부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이 상당히 특이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부추는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하게 부추의 기준점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라이더분들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것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약해서 이렇게 발톱이 빠지거나 그러신 분도 있기 때문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큰 치수 일단 재밌게 타려고 하는데 너무 아프면 타면 안 되니까 통증의 압박이 너무 심한 분들은 한 치수 큰 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통증이 좀 강하신 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신는 게 좋을 것 같고 나 시즌방에 상주에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나 적어도 4월 이상 타 그런 분들은 작은 부추를 신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가. 그러면 너무 장애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히 작은 사이즈의 부추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